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방송하기 전에? 잠깐만. 야구냐 축구냐? 야구냐 축구냐? 농구했네. 우와, 우와 소름 돋아. 너무 너무 소름 돋는 게 너무 열심히. 우와 소름 돋아. 잠수를 자주 타고요. 나로는 지금 갈지 말지. 너 남친이랑 헤어져. 민희 개똥 같은 소리고. 얌마 시대 헤어져. 민희랑 살아. 자 오늘도 누가 날 찾아올까. 시원하게 한번 풀어줘야지.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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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또 어디 뭐 사자가 있는 거야? 뭐야? 아, 왜 뭐. 이쪽 협회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지. 뭐 아무나 보살이 어? 뭐 아무나 보살이 어? 아, 찐보살 아니에요? 아, 찐보살이에요. 찐보살이에요. 아니, 이게 근데 상도덕이 있지. 상도덕이 있지. 왜? 불법 아니에요? 무슨 불법이야? 네. 이쪽에 명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는 한 20년 전부터 네. 신기가 와 있었어요. 눈이 다르잖아. 약간 사태가 느낌이 빛나는데. 야, 갑자기 화를 벌컥벌컥 내잖아. 그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 목소리가 할머니가 아닌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되게 열심히 한다. 어이, 할아버지야. 이놈들, 이놈들. 되게 열심히. 왜냐면은 자기 등은 자기가 못 긁어요. 두 사람도 아마 고민이 있을 거야. 아, 고민 많죠. 예, 네, 그거를 이제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네,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사람 물어보지. 이름이 뭐나? 서장훈이요. 서장훈이. 서장훈이. 네. 몇 살이야? 47이죠. 47. 오, 생각보다 훨씬 어리네. 몇 살로? 생각은 몇 살? 훨씬 더 어리네. 아니,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네. 오늘 젊게 봤거든.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지. 생각보다 나이도. 이게 꼬였어. 아, 미안해.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서로 얘기하시려고 그러네. 지금 할아버지가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엉켰어. 그 생각보다 홀 나이가 들었네. 나는 37세로 봤거든. 2014년에 예능을 했네. 아, 그렇죠. 14년. 그 우리는 과거도 거의 다 알아. 과거는 이제 우리도 아니까. 예. 과거는 우리도 아니까. 과거는 우리가 아니까. 과거는 우리가 아니야. 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방송하기 전에? 잠깐만. 농구했네. 우와, 소름 돋아. 너무 소름 돋는 게 너무 열심히. 오, 소름 돋아. 농구했어. 그리고 예민한 성격이야. 슛 할 때 누가 옆에 탁 대잖아. 이게 하다가 화가 많아. 갖다 대면 화가 나. 맞아, 화가 많아. 결혼 운이 있나? 결혼 운이 있냐고요? 아니, 결혼 운이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결혼 운이 있어. 오. 제가 또 갈 팔자가 되나요?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산에도 자주 올라가세요? 갔다 왔다 자주 가. 산이요?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죠? 산에 등산도 자주 하는 사람이 등산한다고. 아, 결혼도 해본 사람이 자주 한다고. 갈 팔자고. 갈 팔자고. 언제쯤 갈 것 같아요? 언제쯤 갈 것 같아요? 그건 뭐 며칠 갈 수는 없어.
아 그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렇게 탁탁 찍어주면 네. 안 맞으면 없어 문닫아야 돼. 예측할 수는 없어. 아, 가긴 근데, 간다. 그런 우리 있고. 얼추에 투자하면 내년 돈 많이 벌겠네. 어? 어? 어디 투자를? 영화에. 영화에? 이모 씨가 만들 영화가 있어요. 그거 투자하면 두 배로 뽑아내. 시나리오를 좀 봐야 그렇지. 돼. 구제가 폈나요? 보통 비어있지. 지금 완전 비어있어. 자기네가 들어오면 처음이야. 그 다음에 우리 야 여기 끝난 거예요? 끝났어. 어 용하시네요. 바람이 있나? 에? 바람이요? 바람이. 바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래? 고민이나. 고민. 궁금한 거 있냐고. 그렇지. 궁금한 게 뭐가 있어? 궁금한 거 저는 뭐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해가지고 한 8년 정도 했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잘 괜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하우. 아, 오랫동안 하는데 오랫동안 잘 하고 싶다. 그게 문제야. 오랫동안 잘 하려고 하면 돼. 그냥 오랫동안 하면 돼. 그게 잘하는 거죠. 어떻게 오랫동안 해요? 그게 오랫동안. 그냥 비비는 거지. 비벼. 잠깐만. 프로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무엇이든 물어보 살. 그것도 해. 계속해. 계속한다. 아는 그 뭐 있... 아네 형님. 어 그래. 아 근데 몰랐어. 아. 할아버지 가르쳐주네. 아. 난 그 본 적도 없어. 아. 나오신 적은 있고. 나간 적은 있나? 그런가? 아무튼 그래. 역대 최단시간 녹화. 아. 근데 그거 하면 녹는해. 그건 언제까지 갈까? 지금 한 5년 했는데 아네 형님은 언제까지 갈까요? 너하고. 네. 너하고만 남고 가르쳐. 그 빈자리를 누굴 채워? 누가 채워? 내가. 아 여기 대신에. 내가 거의. 아 왜냐면 효율은 굉장히 좋아. 녹화도 일찍 끝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자. 그러니까 녹화 날 아침 오면서 저녁 약속하고 왔네. 아무튼 계속하겠다. 계속해. 용하네. 용하시네. 이 집이 이유가 있네. 거의 다 맞지. 자 이번에 이름이 뭐나? 이수근입니다. 이수근. 저녁. 야 모래 좋아하네. 모래요? 모래. 모래밭에 있는 친구하고 잘 지낸다고. 아. 그걸 많이 보네. 모래밭하고. 모래밭에 있는 친구. 모래밭하고 나는 본 적이 없는데. 1박 2일 했나? 예전에요. 그 다음에 그 신세육인가? 예. 예. 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피디셨나 봐.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아주 기인을 만났네. 배위에서 만났어. 맞아요. 눈 좀 나오고. 예. 이시라고. 예. 그 양반 가까이 지내. 어, 이시라는 분이 그분인가요? 덕하? 덕하? 아무튼 이시 그 양반하고 같이 계속 다녀. 그럼 앞으로 5년은 낚시를 해. 아 5년? 앞으로 5년은. 왜 5년밖에 못하죠? 이씨라는 분이 뭐 돌아가시나요? 근데 그분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두 사람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탄탄대로라는 얘기죠. 먼저 전혀 문제 없어요. 이 두 양반이 이제 신기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어지. 하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혼자 하기 좀 버거워. 버거우시다고요? 버거워. 어서 오게. 먼저 왔나? 앉아. 아, 이름? 이름. 권해봄이라고 하고. 권해봄. 해봄. 결혼했고.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고요. 네? 결혼 아직은 뭐야? 아니, 아직은 뭐야? 결혼했고, 아이도 한 명 있고요. 네. 아, 애도 있는데 결혼 아직. 아니. 할아버지 얘기하네. 원래 그, 저, MBC 있다가. 코코아 TV를 옮겼어요. 코코아 TV. 지금 아니, 프로그램 연출하는 게? 지금 찐경규라는 프로그램. 찐경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찐경규. 뭐 이게 뭐 찌는 거야? 아니 이게. 예. 겨울 뭐 식품 파는 거야? 뭐야? 저 예. 만두찌. 만두찌는. 만두를 찐다 왜. 아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아니 사실 제가 고른 건 아닌데 저 위에 그 오윤환 선배님. 아 있었어요. 네. 선배님 그분이 이렇게 제일 만만한 PD랑 제일 센 방송인이랑 붙어가지고 방송을 연출하는 카메라 안팎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니까. 재밌겠다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 시작하자마자 에베레스트부터 가는 거야. 맞지. 그럼 에베레스트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쉽게 보이지. 애들은
거기 막 가는 거야.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다친 손. 처음부터 도봉산에 갔어야 돼. 도봉산 가고, 성계산 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PD 양반인 것 같은데. 네. 고민을 얘기해봐, 그러면. 그래서 저 2021년 연예계 어떻게 될지 방송계 판도 좀 예측해달라고. 방송계 판도를 왜 점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는 PD지. 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트렌드를 못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좋아하는 분야야. 2020년은 사실 트롯의 해지. 그렇지. 대한민국 트롯 열풍. 아, 트롯 열풍이 그렇지. 난 사실 트롯 열풍이 2023년까진 간다고 봐. 무조건. 왜냐면은 일단 어른들이 너무 좋아해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건 어른들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뺏을 수 없다고 봐. 2013년부터 15년, 6년까지는 셰프들이 열광이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아, 그렇지. 그렇죠. 16년부터 한 19년까지 관찰 예능이 또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한 게 뭐냐? 그렇지.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동요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이수분과 함께. 어느 순간 아이들이 동요를 불러야 되는 아이들이 트롯을 부르고 힙합을 하고. 잘해요. 왜 네가 애들 아가씨야? 네, 신선하긴 하다. 예. 근데 그게 시청률에 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방송이 아이템도 아이템이고 장르도 장르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이병규 선배님을 필두로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신동엽 씨 이제 국민 MC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차세대 국민 M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새로운 국민 MC가 될 만한 인물은 누가 있는지. 그렇지. 차세대는 나는 지금 최고의 차세대는 사실은 A클래스에 와 있는 우리 저 저요? 이름이 모르는데 A클래스. 서재 할머니요. 할머니 그래. 모를 수 있어요. 서재 할머니는 잘 몰라. 할머니 모를 수 있어요. 서장훈이 A급이야. A급이고 이수근이래. 그 친구는 A뿔이야 뿔. 그래도 70년대생 말고 아직 대상 경험이 없으신 그 제가 이런 걸 한번 준비를 좀 해봤어요. 잘했네. 오 이게 뭐야. 20-30대 MC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20-30대? 한번 좋네. 국민 MC의 어떤 그런 씨앗이 보인다 이런 분들을 MC로서의 씨앗 한번 떼볼게요. 그러면 저기서 누구야? 한강이. 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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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희가 요즘 기운이 좋아요. 기운 좋아요. 유튜브를 뭘 하나 했는데. 맞아. 대박이 났어. 그래서 요즘 굉장히 다시 또 각광을 받고 광희랑 있어요. 광희랑 붙는 사람이 광희. 성규. 아, 성규. 원래 아나운서 아니야? 아나운서. 아.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는 한강이가 좋은데 진행으로만 간다. 진행과 플레이어 동시 다 되는 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 아, 어렵죠. 진행으로만 본다면 난 장성규고 플레이어로서는 한강이지. 난 올린다면은 광희를 올리지. 광희. 왜냐면 이 저 누구지? 성규. 너무 나대. 그리고 나는 아나운서 출신의 예능인들 싫어해. 아. 걔네들 때문에 우리 그릇이 엄청 뺏겼어요. 김성주, 전현무. 걔네들이 우리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갈고 닦아놓은 거를 그냥 타고 지나가는 거야. 선수들은요,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은 괜찮아. 고동이, 서장훈이, 안정원이 얘들은 해야지. 오늘 옆에 없었어. 오케이, 여기 광희. 일단 요 다음 사람은 아, 조세호. 유병재. 아.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공을 봤을 때는 세호가 코미디언들이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호가 똑똑해요. 아, 여기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MC 보고 유쾌하게 끌어가는 거는 그렇지. 나는 조세호다. 아무래도 조세호 씨. 여러분 내 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찐경규를 조세호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아. 저 이거 원래 조세호랑 가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아, 찐세오로요? 찐세오로 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에베레스트 말고 좀 낮은 분부터 사실 그,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거 나한테 그것 때문에 구박받는 거야. 나는 유병재, 조세호 중에 유병재지. 아, 유병재. 조세호 씨를 말려야 돼. 너는? 조세호야, 유병재야. 아, 자기 생각을 얘기해. 그래도 뭐 조세호 이제 좀 올라, 네, 내공이 좀 더 있겠죠. 조세호 저 산에서 빼지 않았나? 아, 좀 뺐고 네. 얼굴이 그 뭐라거나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원래가 김구라 따라다녔어. 지금 이제 유라인 쪽에 자리 잡았지. 그쪽으로 튀었지. 개신데. 저기 올라가는 자, 게 좋은 게 아니네. 자 다음 사람. 누구야? 아 헨리. 아! 헨리. 아, 헨리. 아니, 헨리. 누구세요? 뭐야? 뭐야, 저걸, 어, 저런 거 넣어요. 옆에서 봐봐요. 요렇게 봐봐요. 김세윤님. 아니, 약간. 문세윤. 문세윤이랑, 아, 딘딘. 딘딘.
친구도 잘하는 친구지만 아, 내 딘딘은 가수니까 가수. 마음이 항상 음악 쪽에 가 있다고. 그지? 너도 항상 마음이 농구 쪽에 가 있다. 왜냐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버릴 때 확실히 버리더라고. 사랑이 됐든 농구가 됐든. 나는. 그래요. 무슨이야. 자 다음 대결. 안영민. 아, 김민경. 영민은 쎄. 영민. 사실 민경이가 좀 차분하긴 하지. 근데 요즘 라스를 해요. 라스 하는 거를 보면 차분하게 잘해요. 차분하게 잘하더 마. 굉장히 잘하더라고. 아, 잘하더라고. 어, 영민 굉장히 잘해. 안영민. 안영민이가 좀 그래요. 민경이는 그 먹는 프로에서 나와야 돼. 아, 이제는 이제 나와야 돼. 아, 조언이세요. 이거 진짜. 나와야 돼. 예. 그럼 내가 들어가야 돼. 아, 결론이 오, 올해만 프로그램 한 8개 하시겠네요. 그렇게까지 많이 잘해. 그렇게까지 아는 많이 안 드시잖아요. 아니, 방송을 위해서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엄청 잘 드세요. 배가 뒤집어지는데도 도시락을 드세요. 살려고 얼마 잘 드시는데. 자, 다음. 자. 아, 진호. 아, 이진호. 아, 용진이. 야, 요거. 여기 둘이 비슷한데. 사실. 비슷한데. 어, 얘네는 어렵다. 용진이가 내가 볼 때 저 프로그램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용진이는요? 어, 네. 뭐 에러 부분가가 나오죠. 아~ 그게 할 나이가 아니야. 아~ 아저씨가 뭐 에러를 한다고. 아~ 신혼부부거든요. 에러는 우리가 해야지. 프로그램 몇 개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진이는 약간 동엽이 형 쪽. 약간 깔끔하게. 아~ 진호는 나예요. 아~ 시골로. 아~ 이거는 얘는. 네. 용진이는 최고의, 나예요. 최고의 장점이 오디오가 좋아. 아 오디오. 딕션이 좋아. 목소리 좋아. 목소리 좋아. 난 용진이. 아 그렇게 하세요. 둘이 던졌으니까. 투표를 받았으니까. 희철이. 희철이. 아. 뭐? 야. 이거는. 잠깐만. 장르가 달라. 근데 잠깐만.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아, 예. 약간 이 둘은 내가 볼 때 2리그면 메시 호나우도인데. 그렇게 보시는. 이런 게 이제 그 월드컵 치면 아. 죽음의. 죽음의 조. 아, 죽음의 조에 들어간 거야. 그지? 브라질이랑 프랑스랑 바로 붙은 거예요. 에이. 내가 봤을 때 보면 잘해요. 아. 잘하는데 붐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아. 희철이지는 않아. 희철이. 근데 붐이 한때 나를 엄청 따라다녔어. 아, 알고 있습니다. 낚시부터. 낚시도 같이 따라. 붐. 그게 무슨 얘기야? 아, 붐이시라고. 붐이라고. 아, 낚시 따라다녀세요? 아니, 그럼 그냥, 저희는. 아니 그럼 잠깐만. 우리 셋이 다수결로 하는 거면 네. 이미 결정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는 희철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희철이죠. 아, 그거 어떻게 걸려? 여러 가지 뭐 이걸 봐서 우리가 저 희철이를 아, 세영이, 도현이, 장도현 나는 장도현 걔는 훌륭하다 같이 하고 있고 같이 친해. 아니 친함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저는 세영인 것 같아요. 백선생님이랑 라이브도 진행하고 또 세영이가 딕션이 좋아요. 그리고 유쾌하고 장도현은 정말 연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연기자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행을 하고 MC를 본다. 그래도 아, 아, 조금 경력도 있고. 그치, 그치. 자, 저희 양수 양세요. 이쪽은 이 제재입니다. 제재. 제재. 아, 탱수는 아, 저 탱수는 네.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지. 저분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MC로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설명했던 거 네. 동심 찾아주는 프로젝트에 저랑 같이. 그렇지, 그런 거 안 돼. 네, 고생하세요. 네. 빼빼가 올라가 있어. 됐다 올라와요. 얘네는 그냥 뭐 찜찜? 제재. 제재, 제재. 제재가 올라가야죠. 여긴 제재. 제재. 요새 여기 이제 8강부터는 네. 그렇게 많은 설명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쭉쭉 올려주자고. 아, 자, 쭉쭉 가요. 전세호. 광희. MC로. 광희? 광희. 나는 한번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잖아. 아. 돌릴 수가 없어. 떨어뜨려야 돼. 무조건 대를 떨어뜨려야 돼. 차세대가 뭐가 없어. 하여튼 조세호만 떨어뜨려. 차세대가 뭐가 없어. 하여튼 조세호만 떨어뜨려. 오케이!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도 눈치를 주니까. 문세윤, 안영미. 나는 안영미. 저도 안영미. 그럼 전부 선택 계획 없네요. 아, 그렇지, 예. 안영미야. 자, 광희, 안영미. 근데 광희도 톤도 괜찮고, 근데 아, 영미가 노련미가 있어서. 그렇지. 이 친구는 공개 코미디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야, 선생님. 갖고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광희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영미. 예, 영미. 오, 안영미 씨. 그렇지, 예. 안영미야. 자, 준교수 희철 용진. 여기는 뭐 철이가 올라가. 철이 올라가. 저기도 뭐 올려세요. 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저쪽도 그렇게 따지면 희철이. 나 희철이. 네. 예, 희철이요. 희철이요. 뭔가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결승이요? 아, 결승이요. 희철이요. 김희철 씨. 에라이 모른다. 희철이. 축하합니다. 희철이야. 네.
차세대 MC 희철이야. 야, 차세대죠. 아우, 제가 뭐라고 예. 제가 뭐라고 예. 최고인 분들이 저를 뽑아주셨다는 데 있어서 일단 저도 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꼭 방송은 인맥이에요. 자,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 뽑아야 돼. PD 요거 하나 해줄게. 마무리 스타 PD가 될지 가족사 그리고 찐경규의 미래. 자, 어 뽑아라. 뭐라고 생각해? 뭐야? 해뜨네. 해뜨네.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해가 뜨는 거. 아, 해뜨네. 두 가지 뜻이가 해가 뜨는 거 플러스 와. 앞으로 우리 권 PD는 네. 이경규만 바라보고 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렇지. 제 이름이 해봄이거든요. 아, 낭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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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이요, 대박나라! 진짜 용하네. 엄청 용하다니까요. 장난 아니야.